여러분 안녕하세요. K-POP 쇼크입니다. 방탄소년단 하이브가 세계 최대 라틴 뮤직 회사를 인수할 예정이라는 미국 현지 언론들의 긴급 보도 소식이 전해져서 미국의 대중음악계에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7월 6일 미국 현지 언론들은 방탄소년단 하이브가 미국에서 약 1조 원의 자금 조달을 마무리하고 있다고 긴급 보도했는데요. 미국 현지 언론들 보도에 따르면 하이브는 이 자금으로 미국에 있는 세계 최대 라틴 뮤직 회사를 인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난 3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은 언론인들과의 모임에서 K-POP은 한국인이 주도해야 한다. 그 역설에서 최근 더러운 중국 자금 때문에 국민들의 반대를 깡그리 무시하고 중국인들을 K-POP 멤버들로 내세우는 만행을 저지른 MBC 등 방송사들에게 일침을 가하였는데요. 이어서 방시혁 의장은 K-POP의 글로벌 도약을 위해서 미국에서 초대형 음반 회사를 인수할 예정이라고 밝혀서 모두를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방시혁 의장의 공언대로 마침내 하이브가 미국에서 세계 최대의 라틴 뮤직 회사를 인수할 예정이라는 현지 언론들의 보도가 나온 것입니다. 이따라 하이브는 저스틴 비버와 아리아나 그란데 등 세계 최고의 팝스타들이 소속된 이타카 홀딩스와 릴 베이비와 미고스 등 세계 최고의 힙합 스타들이 소속된 출시 홀딩스를 인수한 데 이어서 세계 최대의 라틴 뮤직 회사까지 인수하게 됨으로써 거의 모든 장르를 포함하는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미국 현지 언론들은 방탄단이 군복무를 마치고 오는 2025년 컴백하면 팝, 힙합, 라틴 뮤직 등 하이브가 인수한 세계 최고 음반사들의 지원 아래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할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POP 쇼크였습니다.